이 게임 이름은 Into Despair입니다. 제목 참 잘 지었네요. 희망 속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굳이 찾아서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아니 뿅!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Into Disappear 절망 속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데모 버전의 게임입니다. 텀블벅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장작분께서 게임 추천권을 쓰셔서 이걸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 안 들어가져요. 총 5개의 스테이지를 각각 3개의 난이도로 12월 중에 스팀에 발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주얼 노벨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 한번 해보자. 와, 인터페이스. 와, 데모니까 괜찮아. 와, 다이라고 쓰여있는 거 보니까 엄청 자주 죽나 보네요. 오, 벌써부터 무슨 게임인지 지금 감이 왔어. 어? 장작! 기형 장작! 잡았어. 두 캐릭터를 동시에 컨트롤하네? 갈리는 건가? 한 명이라도 죽으면 게임 오버네. 좋아요. 이런 씨, 야, 나 점프했어! 호웃!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체크포인트인가? 그럼 이렇게 죽으면? 어,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점프다요. 자, 얘부터 넘고, 너도 넘고. 개 넘노. 생각보다 점프력이 괜찮네요. 아직까진 괜찮아요, 아직까진. 캐릭터를 뭐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컨트롤 하다보면은 괜찮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후반부로 가면은 정신이 없어지겠지. 어? Oh. Oh, I got it. 점프하면 멈추나? Oh no. Oh no! 무슨 느낌인지 알았죠? 자, 됐죠? 지금부터 머리 터지죠? 스 내려가고. 뭐 쭈그릴 수 있어요. 점프하고 점프하고 점프 아 개새끼. 기다리고 점프하고 내려갔다가 수그리고 너도 내려가고 수그리고 점프하고 너도 점프하고 점프해서 타고 점프해서 타고. 와, 졸라 멋있었다 진짜. 섹시한 남자 플레임 3트만에. 뭐야 발판 사라지는데? 아, 일단 한 명씩 갈 수 있는 거군요. 오케이 오케이. 점프 점프. 예, 저기가 이제 최종 스테이크 클리어 하는 곳인가 보죠? 클리어. 스토리도 있으면 좋으련만. 좀 아쉽네. 어? 아, 저거 죽는 거구나.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지. 밟아서 죽일 수 있나? 어, 좋아요. 이건 뭐죠? 아, 문이 아닌가 봐요. 저거 왠지 밟으면 죽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아닌가? 어? 아, 이게 랩. 어? 안 밟아. 아, 보라색 전용 발판인가 봐. 와, 대박. 어, 이거 닫기만 하면 레버가 작동되고. 오케이, 이게 체크포인트겠지? 이건 왜 부서져 있노? 어? 어. 오케이. 캐릭터들이 아기자기한 게 귀엽네요. 조금 더, 지금은 정말 게임의 틀만 갖춰진 상태이기는 한데. 잠깐만, 야, 빨리 가! 빨리! 점프, 점프! 하하! 야, 이놈아! 같이 가야지! 나도! 따! 따! 따!
잠깐 이거 개집중해야 돼. 정말 게임의 틀만 갖춰진 상태인데. 어어어 야야야 아우 야. 아 이 쭈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머리가 닿고 있는 상태에서 해제했더니 밀려요. 그럼 안 되지. 계속 쭈그리고 있어야지. 올라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안 가져? 아 이거 수그려서 가야 되는구나. 어디가? 이 게임의 틀만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만 지금 몇 번 얘기했냐? 한 여섯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캐릭터에도 조금 더 비중을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림도! 아니! 아 이건! 이거는 솔직히 수정해야 되죠. 그죠? 아니 이거 조금 빨리 일어섰다고 팍 밀리는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점프해서 내려가고 점프해서 내려가고 점프해서 왼쪽 점프해서 왼쪽 올라가 이씨 뛰어 뛰어 어! 됐어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좀 시간이 없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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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프 조잉 조잉 탔어 타스 타스 체크 포인트 예스 오케이 했노 자 이번에 노란색이 가야 되네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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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가 보라색 대기하고 점프하고 열고 기다렸다가 보라색 먼저 보라색 먼저 먼저 내려가고 노란색 내려가고 됐어 둘 다 쭈그렸어 기다렸어 찻 됐어 이제 어떻게 어? 어어 뭔데? 아니 아 나 야 저거 장식인 줄 알았어 자 얘부터 점프해서 내려가고 아이 개새끼 어? 이 게임 이름은 Into Disappear입니다. 제목 참 잘 지었네요. 희망 속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굳이 찾아서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점프해서 가고 점프해서 가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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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뿅! 침착해. 여기에서 미친듯이 욕해봤자 낚아는 거밖에 더 안된다. 내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자. 우매한 플레이마. 얘 고스트러너처럼 판정이 이상한 거면 내가 이 게임이 잘못했네 이렇게 욕을 하겠는데 내 손가락 문제여서 욕을 못하겠어. 욕하면은 그게 다 나한테 돌아와. 여기에 체크포인트 하나 더 만들어주지. 쉬운 부분에선 차라리 체크포인트를 없애고 어려운 곳에서 체크포인트를 해주지. 자 이렇게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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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 시간 안에 도착을 했군요 아주 완벽해요 밀리는 거 아니지? 어 저건 배경이네요 이게 배경과 벽 판정 그냥 오브젝트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게 단점이네요 쟨 뭐야? 저 위에 왜 있는 거죠? 아니 이런 개 어 이거 왜 사라져 자 체크포인트 찍었고 난 뒤지면은 어 뒤질 수가 없어 보라색 발판만 밟을 수 있군 아! 자, 동시에 기다렸다가 이렇게 요렇게 요로 페이크다이 야! 어, 요렇게 요로 동시에 노란색만 보라색만 노란색만 보라색만 이 개! 어? 야! 어이구! 어이구! 안녕히 계세요.
아, 왜 굳이 삼각형으로 만드셨어요? 그 많고많은 도형 중에 하필 삼각형. 어? 하필 아, 왜 자꾸 떨어져, 이씨. 회전하는 방향도 다 달라가지고. 와, 진짜 멋. 이거 두뇌를 따로 써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난 짱이니까 할 수 있어. 오! 그렇지! 와, 난 짱이야. 어? 저울이 있네? 얘를 밟고 올라갈 수 있나? 얘를 밟고는 점프가 높이 안 되네요. 점프에 일부러 그 높이를 제한을 뒀나봐요. 그냥 가보자. 위쪽에는 못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점프해서 넘어가고, 쟤는 그냥 가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와! 야, 이건 진짜 마누라 불러야겠다. 자기야! 와, 야,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혼자서 조작을 해요? 아, 일단 얘 혼자 가게 둬보자. 혼자 가게. 아이씨. 보라색은 오른쪽으로만 달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라색이 더 어려워. 아니, 안 나왔어! 보라색을 먼저 보내보자. 이거 너무 멀어지면 어떻게 되지? 캐릭터가 아예 안 보이네. 야, 빨리 와봐. 지금 보라색 열심히 버티고 있잖아. 아, 존내 어려워 진짜. 와, 진짜 이걸 혼자서 한다고? 와. 자기야, 여기 앉아봐. 무슨 캐릭터 하고 싶어? 무슨 캐릭터? 나는 핑크색. 핑크색이 없어. 그럼 검은색. 검은색도 없어. 그러면 너 생맹이야? 좀 봐봐, 보고 골라. 아, 저 두 개에서 고르는 거야? 어. 그럼 난 핑크색. 어? 내가 보라색 할게. 자, 이 정도는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잖아, 그지? 어, 나 왜 밑으로 안 내려가죠? 자기는 위로 가야 돼. 왜? 그게 더 쉬우니까. 호이. 쉬.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지금? 아, 점프했는데 이거. 네가 사람이야? 똑바로 해라. 응. 나 지금 충분히 고통 받았거든? 알겠어. 빨리 가라고! 아, 알겠어.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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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하찌, 이거 하찌, 언제까지! 빨리 올라가, 올라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됐어, 고마워, 가. 그래. 왜, 재밌네, 나도. 가, 빨리. 왜, 가라고. 나도 해보자. 아, 다 했잖아. 왜,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끝났어, 끝났어. 이거 둘이서 하는 거야? 아니야, 혼자서 해야 돼, 이 짓을. 혼자서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데? 이 짓을 혼자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응. 도저히 못하겠어 가지고 자기 불렀어. 마지막 스테이지 일만 했다. 아, 솔직히 이거 진짜 아,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혼자서 깨지? 으야. 남은 40분 가량은 혼자서. 어, 안 해. 자, 인투 디스어피어 데모를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정식 버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라네요. 일단 캐릭터가 너무 귀여운데 그거에 대한 스토리라던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게임에만 중점을 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재미는 있네요. 저는 안 할 겁니다. 정식 발매돼도 절대 안 할 거예요. 왜냐고요? 이렇게 고통받는 게임은 제가 워낙 질색하는 게임이라. 와, 근데 이거 진짜 뇌를 반으로. 아, 뇌는 원래 이미 반으로 갈라져 있지. 컨트롤 되나? 아, 마지막 스테이지는 진짜 대박인데? 그거 혼자서 깬다고? 재밌었네요. Into Disappear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안녕.